안녕하세요. 레고매니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오늘 리뷰할 제품은 레고 시티 60142 현금 수송차입니다. 네, 오늘은 조금 간단한 제품 준비해봤습니다. 레고 시티 60142 현금 수송차이고요. 박스 아트 보시면 앞에 연출된 장면 나와 있습니다. 경찰관이 네, 도둑을 쫓아가는 장면이 묘사되고 있네요. 네, 138개 적은 브릭스로 구성된 제품이라 아주 간단한 것 같아요. 박스 뒷면 한번 살펴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연출샷이 나와 있습니다. 아마 연출샷을 다양하게 해서 차량에 어떤 기믹이 있나 보여주려고 한 것 같아요. 간단하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 디자인이 굉장히 이쁘게 나온 것 같은데 얼른 조립하고 제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니 피규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왼쪽이 여자 도둑, 그리고 오른쪽이 남자 경찰관이죠. 둘 다 프린팅 아주 잘 들어가 있고 얼굴은 투페이스가 아니라 한쪽 면만 프린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요거는 이렇게 현금을 수송하는 박스, 네, 박스라고 해야 되나요? 뭐 금고라고 해야겠군요. 네, 현금을 수송하는 금고고 하나는 비어 있는데 하나는 이렇게 보시면, 아이고, 이렇게 돈과 금괴가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나요? 네, 아 이제 보이네요. 네, 금괴 처음엔 이게 왜 이 누런 건 왜 들어 있지 했었는데 금괴 같더라고요. 네, 이렇게 들어 있고 이거 이렇게 손수레도 하나 들어있습니다. 손수레는 간단하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앞면 살펴보셨고요. 뒷면 한번 살펴볼게요. 네, 미피 뒷면 살펴보실 때는 좀 더 잘 보이도록 금고와 손수레는 치웠습니다. 여자 도둑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렇게 뒤에 가방을 하나 메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금고에서 보신 것처럼 돈과 금괴가 하나씩 들어있습니다. 남자 경찰 같은 경우는 뒷면에 폴리스라고 프린팅 잘 들어가 있는 것, 그리고 워키토키도 하나 프린팅이 들어가 있네요. 아까 소품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아이고, 남자 경찰 같은 경우는 수갑을 하나 갖고 있고, 여자 도둑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금고를 딸 때 쓰는 네, 지렛대 같은 거, 이게 이름을 정확히 모르겠네요.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현금 수송 차량 한번 살펴볼게요. 네, 완성된 현금 수송 차량입니다. 보시면 뭐 잘 굴러가고 당연히 잘 굴러가죠. 네, 그리고 디자인이 나름 나쁘지 않게 이렇게 잘 나온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뒤쪽도 은근히 디테일하게 잘 나와 있죠. 옆면은 양쪽이 똑같고, 네, 앞에서 보신 모습은 이렇게 됩니다. 기믹을 한번 살펴보면, 기믹이라고 하긴 참 애매하지만 이렇게 위가 열리는, 여기 열리는 기믹이 있고, 이 옆쪽에 있는 요것도 열려요. 열리고 이 안에 보시면, 초점이 잘 맞게, 저번 리뷰에서 너무 초점이 안 맞아서 죄송하더라고요. 이렇게 보석이 들어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양쪽 다 똑같고요. 그리고 뒤쪽도 열리게 되는데, 뒤쪽은 한 번에 열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번 내리고, 그리고 요거를, 아이고, 한 손으로 하니까 너무 힘드네요. 네, 요거를 다시 한번 이렇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열리는 기믹 세 가지 있고, 그리고 미피를 경찰을 만약에 위에 탑승시키게 되시면 여기를 뚜껑을 따주셔야 돼요. 뚜껑을 따주시고 이렇게 태워주시면 됩니다. 자, 아이고, 뻔 상태로. 네, 저는 이렇게 미피 탑승시키는 것보다 밖에 그냥 같이 배치하는 게 더 이쁘더라고요. 이제 다 모아놓고 완성된 모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 수송 차량과 함께 미니 피규어를 배치해봤습니다. 여자 도둑은 손수레를 끌면서 도망가고 있고, 뒤에서 경찰이 쫓아가는 장면을 연출해봤어요. 이 제품 19,900원으로 가격대가 굉장히 저렴한 편입니다. 브릭스도 적기 때문에 당연히 어떻게 보면 당연한 부분이지만, 다른 로열티가 있는 히어로즈 제품이나 뭐 영화 관련된 제품들보다는 훨씬 브릭스 대비 가성비가 좋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차량도 나름 이뻤고요. 그리고 미니피규어도 특히 저는 경찰 부분이 마음에 들었던 게 얼굴에 이렇게 코수염까지 귀엽게 그려져 있는 게 아주 마음에 들었네요.
스티커 약간 있지만 원래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은데 저한테는 약간 어렵게 느껴지긴, 제가 스티커를 워낙 잘 못 붙여서 네. 중앙을 이렇게 맞춰야 되는 부분이 몇 군데 있는데 그게 조금 아쉬웠어요. 조금 아쉬웠는데 개수 많지 않고 그렇게 붙이는 난이도 다른 분들에게는 아마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요즘 슈퍼히어로즈 제품을 너무 많이 리뷰를 해서 좀 더 다양하게 리뷰를 올려드리고 싶어서 오늘은 레고 시티 제품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의 리뷰 레고 시티 60142 현금 수송차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재밌게 보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리뷰에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